상상력은 익숙함으로부터 나온다. 먼저 상상력과 오리지널이 완전한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뻔한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 새로움을 느낄까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보니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른다거나 운동을 잘 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친구의 새로운 점을 알게 되었다라고 느낍니다. 반대의 경우는 그렇게 안 봤는데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익숙함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익숙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창작자 본인이 겪어보지 않은 새로움을 상상한다는 것은 저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상상하며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익숙한 것들을 활용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포괄레이더는 전대물, 사방식, 시리지, 신선, 도끼, 전혀 새롭지 않은 소재 조합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흔한 소재로 만들어진 제 작품이 흔치 않다고 말씀드려볼게요. 요약하면은 황룡은 창조죽, 여의주는 태양계, 태태의 정의는 만화인 것인데 이전에 익숙했던 단어를 이름만 바꾼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변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한 작품 창작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익숙함이 아닌 고민이에요. 상상력은 특이하고 기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발한 생각은 가장 쉬운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상상력은 끝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상상력입니다. 이 운동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개념이 점진적 과부하예요. 점진적 과부하란 그냥 무게를 조금씩 올려나가면서 근육에 피로를 주는 운동인데 상상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마치 점진적 과부의 효과처럼 그렇게 한 번 더 고민하는 사람이 더 좋은, 더 나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리지널리티는 내가 어디에 익숙해져 버렸는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상상력이 힘을 쓸 수 있는 근육이라면 고민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근육은 안 쓰면 없어지죠. 고민이 곧 상상력이고 나 자신, 내가 어디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아는 게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